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 이행을 보류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대남 강경행동으로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어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특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공개 보도를 통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남북관계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실제로 북측이 오늘 오전부터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남 확성기 철거는 당 중앙군사위 결정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이행을 보류한 건 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전단 등 대남 압박 총공세로 북한 내 주민 결속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측의 결정을 두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군사 행동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달 초부터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남한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또한 비난해 왔습니다. 통신선 모두 차단했고요. 지난 16일에는 개성공단에 위치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요. 그리고 군사행동 네 가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서 군사행동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따져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예. 일단 김정은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여정과 김정은의 역할 분담이다. 우리가 소위 뭐 배드캅, 굿캅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악역은 누가 하고 그다음에 좀 좋은 이미지의 역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김정은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좀 호전적으로 나오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행태를 취하는 모습은 다 김여정이 했거든요. 두 가지가 달성이 됐죠. 첫째, 김여정이 군과 당을 장악하는 데 일정 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인자로서의 실질적인 2인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내부 단속, 내부 결속을 강하게 할수 있었죠. 그 부분이 김정은이 노렸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한국이나 또는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림으로써 당과 군을 김여정이 일정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을 형성해줬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북한 내에 불만 요소들 예컨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밀수도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그 주민들의 어떤 불만 요소가 많았는데 그걸 일정 부분 억압시켰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나와서 결국 다시 화해 모드나 또는 위기 관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 좀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본인들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도 그렇고요. 미국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강하게 나가는 것이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기회가 됐다고 보여져요. 즉, 원하는 것두 가지를 얻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북한은 더 고립적 상황에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북한의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즉, 제재를 풀고 어느 정도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행태는 도저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판단, 이런 판단들이 결국은 좀 수위 조절을 통해서 다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겠나. 저는 앞으로도 김정은이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역할을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대화와 타협 쪽으로 가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북한은 단기적인 목적을 일부 좀 성취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그 후계자라고 일컬어지는 김여정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내부 결속에 있어서 목적을 이뤘고,
아울러 또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김정은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 조금 유화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전면에 나서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런가요? 대북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학과 배드캅으로서의 역할이 분단된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역할은 김정은이 하는 거고 나쁜 건 김여정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네.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해서 이미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은 겁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사실 대남 전단 살포라던가 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는 북한에게 오히려 자충수가 된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사실 확성기의 효과는 우리 측에 있을 때 훨씬 더 북한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네. 북한에서 하는 확성기 방송 듣고 심리전에 동요될 가능성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북한 접경지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최근에도 사실 접경지에서 판문점 지역에서 뭐 오청성 병사 넘어오기도 했었고, 이런 확성기 방송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한이 과민하게 반응을 해왔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불리한 싸움은 할 필요가 없고, 연락사무소 폭파나 추가적인 도발 징후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를 압박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좀 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도발은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를 타겟으로 했던 도발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한번 숨 고르기를 했고, 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카운터파트는 김여정 부부장이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비춰왔는데, 심포로 전용기 타고 날아갔다는 언론 보도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심포에 잠수함 건조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등을 공개하면서 이제는 미국, 대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압박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면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대한민국 압박에서 이 플레이를 그칠 것인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계속 압박한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악화될 뿐 제재 해제라는 극적인 성과가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네.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준의 어떤 국지적 도발이 아니라 SLBM이나 ICBM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준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제스처를 가지고 아, 이제 다시 유화 모드로 들어갔나 보다. 네. 이렇게 안심할 단계.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면 평화적인 게 나온다. 저는 그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뭔가 지시를 내리고 중앙위원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이 미국까지 건드릴 수 있는 더큰 사이즈의 어떤 도발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심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을 마냥 반길 그러한 사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남 압박 국면이었다면 이후 대미 압박으로 미국을 향한 부분으로 이제 태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북한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간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이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남 확성기 설치는 사실 김여정이 예고했던 군사 행동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지금 북한이 물러서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저희가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불리한 싸움판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네. 확성기 전면전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북한 측이 있는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굳이 이렇게 자충수가 될수 있는 확성기 분야로 이 도발의 범위를 넓히는 게 득이 될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고요. 우리 국방부에서도 사실 뭐 이동식 확성기를 쓸 것이냐 아니면 성능 좋은 고정식 확성기를 다시 쓸 것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남 방송하면 우리도 대북 방송하겠다는, 행동에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밝혔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마냥 유화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보여주자 북한도 어느 정도 행동을 철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좋은 교훈의 사례가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해석을 좀더 해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바깥에서 뭐 신변 이상이 있다, 뭐 지도력이 약해진 건 네. 아니냐는 평가와 달리 저는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면 총참모부에서 나서서 하겠다고 한 거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랬다가는 군부의 반발이 또 있을 수 네. 있는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이런 확성기나 대남 전단 같은 경우 총참모부에서 띄운 이런 네 가지 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뭔가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세련된 방식의 도발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거 너무 옛날 방식인 거잖아요. 삐라 살포하고 확성기 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총참모부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권위로 이걸 그냥 보류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이 여전히 있구나. 거기에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신병 이상설이나 네. 리더십이 완전히 실추돼서 뭐 군부의 꼭두각시가 됐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도 있었는데 그런 전망은 이번에 군부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만 봐도 좀 섣부른 기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김여정만 전면에 나서고 오늘도 김정은은 전원으로만 이 지시가 전해졌을 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장해찬 평론가의 해석상 오히려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대로 어쩌면 더한 군사 행동을 예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숨 고르기 국면. 그래서 마냥 좀 안심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까지 내놨던 시나리오대로 일단 북한은 계속해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군사 행동 계획 보류한다고 밝힌 이후에 그 다음 행동 어떤 것들이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도발을 한다거나 우리 쪽을 향해서 뭐 포격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은 여지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 만약 김여정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네. 여지가 없어요. 협상의 여지라든지 뭐 뭔가 타협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저는 나서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2인자고 어쨌든 당내나 그 또 군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에 그러니까 말에 힘은 들어가고 무게감은 있지만 김정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뒤에서 뭔가 약간의 변화를 이게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여지 를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만약 우리 지역을 우리 땅을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 도발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두 배 세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다만 대남 전단 살포 이런 부분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 도발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예측하고 예견하고 얘기했던 대남 전단 살포 문제란 이런 부분들은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또 북한 주민들한테 그걸 하겠다고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어쨌든 또 한두 번 날려보냈고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남 전단 살포 같은 것은 추진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이나 우리 어떤 국내 어떤 영토를 타격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정도의 군사적인 행동 그런 네.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상황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또한 미국의 어떠한 좀 태도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관련 보고서 2020년도 내용인데 여기에서 살펴보면은요, 이 보고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이 핵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핵물질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근거는 지난해 8월에 나온 IAEA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변과 풍계리 등지에서 계속해서 핵 생산 물질, 핵물질 생산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에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핵시설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 국무부의 입장은 지난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던 그 당시에서 나아간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같은 미국의 분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얻는 게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또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자기들은 벼랑 끝 전술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얻어내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좀 풀게 만들거나 우리와 경협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핵 비핵화 문제와 연계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핵화 문제와 그다음에 제재를 푸는 문제는 함께 가는 것이지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뭐 많은 걸 양보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함께 이걸
같이 낮추느냐의 문제. 즉 비핵화의 진전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게 대북제도 일정 부분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네. 어느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북한이 지금 미국이 분석한 것처럼 예전에 그 상태에서 더 후퇴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발전적으로 한 것도 없고. 다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핵개발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을 네. 다시 복구하는 시도를 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당장 그럼 지금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행동을 행동에 옮길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 북한이 여러 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메시지를 던질 거고 우리 정부에도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반응이 나오느냐. 즉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협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역할을 준다고 하면 일단 보류할 거고요. 그게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면 네. 이런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추가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시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여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외교 안보 분야 합동 간담회를 열었는데 조금 전 3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뭐 장평론가님 좀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우선 오히려 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서전 회고록이 참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여야 사이에 있었고 물론 원론적으로 안보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내용 정도는 나왔지만 원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외통위로 복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한 번에 보고를 받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여기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표는 박진 의원이 갔는데 네.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 구성에 대해서 여당이 그렇다면 양보를 해야만 우리가 이런 회의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안보 합동회의 같은 경우는 정례화된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거든요. 일회성 회의였다는 거예요.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 만큼. 만약 외통위가 구성되고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진행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간담회보다는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평가해 본다면 아무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의 의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체밖에는 다른 점수를 주기는 힘들지 않겠나. 일단 원구성이 되어야 국회 차원에서의 안보적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보여주기로 끝난 거군요. 그렇죠. 뭐 안 한 것보다는 낫는데 네. 여기서 어떤 실질적인 의미나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장평론가께서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 여야간 좀 공방이 있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아, 이 부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볼턴 회고록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에 볼턴 회고록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볼턴 회고록에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나오는데 북한의 공식적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그건 비판을 하거나 불만을 얘기하거나. 저는 나중에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국가 대 국가가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밀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의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볼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아주 낮은 정도의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볼턴이 계속 이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뭔가 제재를 푸는 걸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턴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도 그 혜택을 받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북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반대했다고 볼턴 스스로가 얘기해요. 북미회담 이루어지는 거 끝까지 반대했는데 이루어져서 자기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볼턴의 얘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북한 입장에서는 100% 신뢰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볼턴 얘기에 대해서 참고는 하겠지만 네. 볼턴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원래 안 좋은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글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반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볼턴의 회고록 자체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쳐가나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건 논란이 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성이 없이 그냥 사진적으로 와서 북미회담 했다.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볼턴의 지금 회고록 내용 중에.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긴 관심 없고 그냥 사진 찍고 대선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낼 수 있겠지만 이 책의 전체를 가지고 볼턴의 얘기들을 다 그냥 수용하면서 비판적으로 입장을 설 가능성은 낮다. 왜냐? 북한이 볼턴에서 워낙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네. 볼턴도 북한에서 워낙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을 그런 형태, 즉 누구든지 책을 쓸 때는 자기 관점을 쓰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봐도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볼턴의 회고록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볼턴 개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크게 네. 이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일정 부분 북한이 좀 참고할 것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15일에 민주당이 6개 상임위 구성을 하고 난 뒤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었죠. 지역의 사찰을 이곳저곳 지금 옮기고 다니고 있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강원도 고성으로 찾아가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아마 사진은 많이 보도가 돼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어깨동무도 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별 소득은 없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사진으로 보면 뭐 어깨동무도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숍도 네.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랬는데 실제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표를 들어보면 별 성과는 없었다. 같은 얘기 계속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잘 협상이 됐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나 어쨌든 저는 김태현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점 네. 차원에서는.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면 이제 주영 원내대표가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해서 저는 협상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멈추지 말고 그래도 계속해라. 저는 그 얘기를 꼭 주문을 하고 싶고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좋은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 이건 여야를 다 떠나서 모든 국회의원들에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네. 조금씩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구성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보 없이는 타협은 없는 겁니다. 양쪽 다에게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양보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원내대표도 좀 화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평론가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입장문 내용을 우선 간추려보자면 내일 이제 국회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네. 일정을 복귀하게 되고 계속 원내대표직을 수행할지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미래통합당 분위기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 계속해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나 지금 여당에서 아무런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 서달라는 요구에 맞춰주지 않겠다. 우리가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그리고 그 모든 책임까지도 여당이 져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발의하는 3차 추경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윤미향 의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대북관계가 3년 만에 재점화된 부분 원점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추진하는 등 강한 대여투쟁을 예고해서 원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상임위 구성 정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여야의 어떤 협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추경 심사가 생각보다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럼 우리도 알겠다.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기류로 가게 됐을 때 네. 물론 거기에 따른 이득도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돼서 주말 사이에 마지막 협상이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안이 있어요. 법사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처음 1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그 다음 1년을 미래통합당이 하면 안 되겠느냐. 1년 1년으로 나눠서 가자는 제3의 안도 있어서 네. 그런 안건을 놓고 주말 사이에 한 번 더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 일단 내일 정식적으로 국회에는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원 구성 과연 뭐 주말 사이 등등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상당히 좀 강경합니다. 모레까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왜냐하면 3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속 의원들 모두 본회의 소집에 대기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시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자,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평론가님, 그렇다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18개 상임위 일단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 협상에 시간이 생기거나 또는 박병석 의장이 더 이상 중재를 하지 않으면 18개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부담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럼 네. 다음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나 야당이 현재 야당이 과반을 획득하게 되면 그럼 그때도 18개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그런 룰을 합의를 안 해놓은 상태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게 됐을 때 남은 2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성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이제는 여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발목 잡아서 우리가 일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심 김태년 원내대표나 지도부 같은 경우도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11개 대 7개로 배분해서 국회가 관행대로 운영되는 게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원활한 그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신임 국회의장이 확실한 리더십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 지금 뭐 원 플러스 원이라는 대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구성에 합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안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그런데 통합당 입장은 평론가님 일단 법사위원장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원장도 맞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좀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처음 제시했던 게 그럼 법사위를 두 가지로 나누자. 네. 이제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구심사권을 가지는 법제위 같은 경우는 통합당에게 주고 검찰이나 법원을 관할하는 사법위원회 같은 경우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명분으로는 이거 자구심사 때문에 법안 통과 안 된다 말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더 큰 거는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고 싶은 네. 그런 정치적 이유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럼 사법위 가져가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눠서 원구성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이 과연 거기까지 대안을 내다볼 것인가 아니면 명분 쌓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뭐 원구성 투표에 들어갈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는 26일을 시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당에 맞서서 통합당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도 지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극적 타결의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네. 봐요. 물론 주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주영 원내대표가 전체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원내대표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그 통합당 내 의원들 중에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시는 분들. 예컨대 법사위 다시 되돌려놓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법사위는 본회의를 해서 통과를 했어요. 물론 통합당이 참여를 안 했지만 그걸 되돌린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그래서 법사위를 역할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법안들을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게 네. 뭐냐면 자구하고 체계심사권을 딴 곳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하지 말고. 그게 논란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상하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상임위 나누는 부분도 배분 문제도 11대 7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협상, 제가 아까 양보를 전제로 협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건 양쪽 다 저는 부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8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건 국민들이 볼 때 그건 너무 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네. 또 반대로 통합당이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오시면 발목 잡기냐 그러면 국회 일도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추경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국회가 의원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논의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양쪽 다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언젠가 어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현실적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장만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해 국민들의 압박이 있고 여론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한 양보를 전제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현실적인 대안 등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원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추경안 통과 같은 부분입니다. 뭐 꼼꼼히 보겠다 이렇게 지금 통합당에서는 선언하다시피 했는데 정부는 굉장히 급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빨리 지원 안 하면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구성만 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그럼 국회의원 좀 힘드시겠지만 뭐 하루 이틀 열심히 정말 꼼꼼히 따져가지고 상임위별로 자기 부서에 관련 자기 관한 부처에 관련된 걸 상임위 따져서 넘기고 그걸 예결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원구성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합니다. 원구성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예결위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도 지금 6개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들어있는 관련 부처들이 없는 상임위, 아직 구성이 안 된 상임위와 관련된 부처들에 대한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럼 또 논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원구성이 되면 사실 검토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 아니면 원구성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추경을 통과시키는데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빨리 원구성의 매듭을 짚고 근데 매듭을 짓고 그리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빠른 시간 안에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넘기면 제가 볼 때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남북의 강대강 대치는 숨 고르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데 무엇보다 국민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모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문 판매업체와 교회,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엔 동호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15일에 모임을 가졌던 자동차 동호회 회원과 접촉자까지 모두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여의도 한강 부근에서 개최된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임에 10명이 참석했는데 4명이 확진됐고 접촉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부천물류센터, 고양물류센터에 이어 이번엔 경기 이천에 쿠팡 특평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출고 파트를 담당하는 50대 직원으로 쿠팡은 오늘 오전 센터를 폐쇄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자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치웨이에서는 접촉자가 3명 추가 확진돼 총 205명,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관련 N차 감염이 계속되는 대전에서는 찜질방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콜센터 직원을 감염시키며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 확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항만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 러시아를 포함한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성선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유 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선박에서 확진자는 늘지 않았고 현재 접촉자 175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후 10일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해서 해제하는 등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 발생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부모의 재력을 배경으로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이른바 황제병사 논란에 대해 상당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군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군은 방공 유도탄 사령부 예하 3여단 본부 소속의 최모 상병 의혹을 조사한 결과 부사관을 통한 빨래와 음용수 배달, 근무지 이탈만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세탁물을 최상병 자택에 전달해줬던 간부가 병사 고충 해결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군사 경찰은 별도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 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의 사상 혐의 등의 혐의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 익스프레스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6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에 4층 상가에 있는 실내 수영장 물탱크가 파손돼 물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콘크리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차해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조치를 펼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다들 기억하시죠? 이 N번방의 공범 안승진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동기, 앞으로의 처벌 내용 등등 자세한 이야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N번방 운영자, 일명 갓갓 문형욱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12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입니다. 안승진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어제 검찰에 넘어가기 전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안승진,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신상 공개가 된 안승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박사, 붓다, 이기야, 가까스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신상 공개가 됐는데요. 예, 원래 이제 그 공개가 된 것은 뭐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변한 것 같습니다. 얼굴이. 근데 이제 각각 이 문영욱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번에 안승진의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증거가 수집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예, 이 안승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15년 3월에서부터 2016년 3월까지 예, 그 여러 가지 SNS를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불법 그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그 기간 중에 2015년 4월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12세 된 그 여아를 성폭행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SNS를 통해 가지고 유포를 한 혐의. 그리고 이제 검거당할 그 당시에는 약 9,000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만 네. 이전에 신상 공개를 했었던 그 사람들하고 달리 닉네임이라든가 사는 지역 그리고 학교는 아직 그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우, 관련된 범죄가 워낙 많아서 지금 뭐 박사방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N번방의 혐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N번방은 일단 수익을 거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왜 수익도 없는데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냐라고 했더니 안승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됐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혐의자의 말을 다 저희가 믿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궁금한 게요. 음란물 중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혹시 또 처벌은 가벼워지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음란물 음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그 중독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성에 네.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병적으로 상당히 지나친 것을 얘기하면서 일명 그 색증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이 실제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성욕 항진하고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강박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것이죠. 이제 기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호색 행동을 하는 것인데, 성의 어떤 어떤 그 충동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 행위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네. 이제 강박신경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청소년기에 만약에 이런 그 음란 중독증이 된다면 그 폐가 엄청나게 더 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뇌에 보상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음란물을 보게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더 큰 쾌감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런 것을 지속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지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줄이거나 감소시키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민 반응을 갖다가 이제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음란 중독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뭐 대인관계, 학습 그리고 이제 직업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이 N번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다 음란 중독증이라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처벌이 약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N번방 사건들의 범인들이 계속해서 검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안 잡힌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사실 근본적인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그 처벌부터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N번방과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신상 공개된 그 앞에 있는 4명을 포함해서 7명이 1심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명이 이제 1심 선고하고 난 이후에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나머지 이제 2명은 지금 경찰에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검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이 법원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계 최대 아동 그 성착취 영상 공유 다크웹 그 사이트라고 하는, 네, 이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하는 이 운영자의 손정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 법무부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해가지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미국을 안 가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중형도 받을 테니까 꼭 우리나라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형 안 내리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도 물론 뭐 제가 부자 관계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자기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죄로 바로 고소를 했어요. 네. 아주 특이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편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가게 되면 말이죠. 이 그 손 씨 같은 경우는 예상 형량이 기본이 20에서 50년이고 좀 심하면 60에서 200년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와 유사한 그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네, 상당히 솜방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어떤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정우가 징역 1년 반을 살았죠? 그렇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범대인, 네, 인도 협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라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7월 6일 날 열리게 돼 있는데 그, 네, 기추가 주목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법을 좀 손봐야 되는 필요성, 여기서도 좀, 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가혹하게 학대한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친모, 정신 감정을 위해서 행정 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학대 혐의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제 19일 날 그 오전 9시 반에 가서 8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찰은 이 두 부부에게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해서 가중처벌되는 아동학대처벌법상에 있어서 상습범 조항을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형법상에 있어서 특수상해는 지금 형량이 1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특수상해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어떤 이론적으로는 15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친부는 계부처럼 혐의에 대해서 일부 시인을 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특수 상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언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애가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간다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흥분했다라고 하는데, 뭐 정황을 보면 순간적 흥분은 아닌 것이죠. 상당히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것인데, 지금 이제 본인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애에게 상당히 미안하다라고 일단 사과를 했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모,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올해 초부터 치료를 중단했고 그래서 아동학대 피해가 더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친모가 최초에는 이제 경찰이 그걸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 3월에 거제시에 살고 있을 때 거기 보건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조현병 환자로 등록을 하고 정기적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왔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금년 1월 달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창녕 지역으로 이제 옮겼는데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현행 법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가지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그 조현병 환자 그 기록을 다른 기관에 통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이 창녕시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는 뭐 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규의 곳곳에 상당히 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실제로 이렇게 좀 범죄, 범행으로 이어진 경우이기도 한데 경찰 일단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제 상습 혐의까지 더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방금 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상습 혐의가 추가가 되면 50% 정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서 15년형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조현병, 정신질환이 있다면 역시 또 감염 가능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친모 같은 경우는 거제에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을 때 이런 소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A씨는 조현병 증상이 생기면 자기 아이를 알아보지 못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네. 만약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재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과연 그런 소견이 동일한 소견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소견을 변호인 측에서는 잘 활용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이것이 잘 활용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그 감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조현병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도 함께 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이제 승차가 거부될 수 있는데 거부당해서 기분이 나쁘다며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최근에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네, 이제 20일 그 새벽 1시인데요. 경기도 포천에 선단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버스 정류장 종점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즉 그 버스 기사가 또 버스 기사를 40대가 60대를 폭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지금 상해 혐의로 이제 지금 입건이 됐는데요. 그 전에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종점에서부터 열정거장 전에 그 송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아까 폭행을 했던 40대 그 기사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안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60대 기사가 규정에 의해서 안 태워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표면적인 것은 마스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회사의 동료다 또 40대, 60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네. 그 이전에 어떤 그 인간적인 그 갈등 관계가 이번에 이제 마스크라고 네.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이유로 해가지고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게 마스크하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같은 회사에 있는데 네. 이 밤에 왜 나를 갖다가 안 태워주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폭행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이 사건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제 또 지하철 1호선에서도 마스크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다가 결국 뭐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네, 어제 오전 11시 50분인데요. 지하철 1호선 그 오류동역 근처에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그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같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마스크를 왜 안 썼느냐라고 하니까 시비를 거느냐라고 해가지고 난동을 부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영무원들이 뛰어와가지고 마스크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집어 던지고
내 그 철도, 이거 이제 승차권을 갖다가 환불해달라.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또 가방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업무방해, 폭행 이것으로 네. 이제 지금 입건이 됐는데 경찰은 여기에 더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할 네.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네. 일을 스스로 자초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같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84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부분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도 위협받는 일인데요. 이 부분 꼭 좀 준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 수요와 주택담보대출 증가, 소득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처분 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는 161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6%, 주택담보대출은 5.7% 늘어났습니다.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처분 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1분기 말 163.1%로 2007년 1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경기도 각 시군에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관을 운영한 결과 징수 목표액 1조 6,197억 원의 95% 규모인 1조 5,455억 원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6천여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업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2020 확대 경영회의에서 우리가 키워가야 할 기업가치는 지속가능성, 고객신뢰와 같은 사회적 가치,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토털밸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과 투자자, 고객 등과 소통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SK CEO들은 성장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극복할 방안과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각자의 스토리를 시장과 투자자, 고객 등에게 설득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승연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사내통합연구조직인 삼성리서치 소장에 내정했습니다. 승 소장은 내 기반의 AI 연구를 개척한 세계적 석학으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활발히 연구활동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한국 등 13개 국가에 있는 글로벌 15개 R&D 센터와 7개 AI 센터의 미래 신기술과 융복합 기술 연구를 관장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영입을 계기로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 관련 사업과 전략을 고도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리지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범 대표가 사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2년여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회사는 이수일 단독 대표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배임 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가 오는 10월 4일까지 파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에서 다양한 의미의 도시 공간을 주제로 한 현대 미술 작가 단체전 오마이시티를 개최합니다. 오마이시티전은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도시를 다양한 형태와 사회적 맥락, 개인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최윤정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가 현대인들이 늘 살아가는 도시와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의 단면을 예술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이들에게 굿모닝 주먹밥과 태극기 배지, 70주년 에코백 등 총 3종의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립서울현충원 정문학과 동장역 4구 5선 환승통로에서 진행되며 해당 기념품은 선착순 625명에게 제공될 예정인데요. GS25 측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분들에게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비즈투데이였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와 제주 남부,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이면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은 26도, 인천은 25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는 2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양주와 이천은 27도까지 오르겠고 경기 남부는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새벽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에 반짝 그쳤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